아이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패션을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보게 되면, she knows that I love you, 그렇죠? I loved you. I will love you. I, 그치? have loved you. I had loved you가 있는데, 여기서 누구만 안 된다? 여기서요, 논리상으로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안 되는 누구만? I had loved you만 제외하고 나머지 시제는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현아, 왜 had loved는 여기 쓸수 없는 거예요? 하늘아. 왜 had loved you는 쓸수 없습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그러잖아요. 왜 과거 완료는 쓸수 없나요? 하더라. 이거는 문법이 아니라 논리상 안 되는 거예요. 효준아, 왜 과거 완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과거 완료, 은진아, 왜 과거 완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과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과거라는 표현은 희연아, 비교 시점이 있어야 돼요. 대과거라는 얘기는 과거 조치 때 이전의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지금 기준 시점이, 주전 시점이 현재예요. 그렇죠? 근데 대과거 쓸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가능해요. 됐습니까? 경원 엑세스 되겠습니까? 그런데 봐. 여기다 만약에 선생님이, 보세요. She,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She knew. 그녀가 알았습니다. 자, 앞에 주전의 시제가 과거면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한정이 돼요.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가 널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지금 사랑하고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이 앞에 내용은 과거고, 뒤에 내용은 현재야.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얘 된다, 안 된다? 얘는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요. 그녀를 알았습니다. 어떤 때,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둘다 보게 되면, 알았던 것도 과거고, 그렇죠? 사랑했던 것도 과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얘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미래형은 된다, 안 된다? 알았던 것도 과거고요. 사랑했던 것은 미래래요. 서로 맞지가 않죠? 된다, 안 된다? 얘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have loved, 된다, 안 된다? 현재 완료도 중심이 지금 현재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하지만 표준은 누구로 가능합니까? 대과거는 과거 완료는 이때는 가능하죠. 왜? 안 것은 과거고요. 살아있던 건 언제쯤 얘기니까? 과거 훨씬 더 이제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 시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 바로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본 시제인데 이 기본 시제를 거스르는 예들이 있어요. 경원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지라도 뒤에 현재 시제를 꼭 써야만 하는 일반적인 시제 법칙을 벗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지금처럼 그렇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 진리라든지 과학적 사실이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이라든지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항상 뭐만 써줍니까? 항상 현재형으로만 써줍니다. 과거형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그러죠. 반대로요. 역사적 사실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굴 쓸수 없다? 항상 과거 시제로만 써줍니다.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누굴 쓸수 없다? 대과거 사용 불변. 대과거 손쉽게 말합니다. 대과거 사용 X.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보세요. 예를 들자면, 학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 보세요. I know, 자, I knew that. 내가 알았었는데, 그렇죠. She had broken. 혹은 broke. The window.
그러면 주현아, 자 내가 만약에 나는 알았대, 내가 안 사실은 언제 쪽 얘기예요? 과거죠. 헤드 브로커이면 내가 그녀가 유리를 깬게 언제 쪽 얘기예요? 과거 훨씬 더 이전의 과거? 대과거죠, 그렇죠. 그렇죠. 브로커면요, 유리를 깬게 언제 쪽 얘기예요? 그냥 과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능하다고. 과거 훨씬 더 이전의 과거 나타날 때 대과 쓸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I know 보세요. I knew that. 자, 현진아, 한국 전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6.25. Korean War. Korean War. 한국 전쟁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는 분? 표준이 1950년도 일어났죠. Korean War. 자, had broken out. 그렇죠? in 1950년이라 써야 되냐? 아니면 broke out in 1950년이라 써야 되냐? 내가 안 사실은요, 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하느라 언제적 얘기예요? 내가 안 거보다 훨씬 더 이전의 과거죠. 그렇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문법적으로 누구 써줘야 돼요? 과거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대과거 써주셔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표준아? 대과거 써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얘를 써야 된다고요. 얘를 써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오히려 얘 쓰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뭘로만 써야 된다? 그냥 과거 시제로만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까? 요 키포인트 요거 좀 알아두세요. 오히려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역사적 사전, 역사적 사실들 같은 경우는 항상 과거로만 쓰는 것이지, 절대 대과거 쓴다 쓰지 않는다? 대과거 헤드 플러스 PP는 쓰지 않습니다. 라는 거 봐주세요. 그렇습니까? 알고 있는 거. 그러면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A번에서 선생님이 1번, 3번, 5번만 풀어볼 거야. 자,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가 항상 8시에 시작한다고. 이거는 지금 현재의 사실이죠? 현재의 사실이야. 주현아, 지금도 8시에 학교 문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 써야 돼요? 아니면 과거로 써야 돼요? 현재로 쓰셔. 앞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지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다? Began이야, Begin이야. 그렇죠. Begin, 지가 됐습니까? 현재 사실. 영원아, My father said,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Slowly and steady. 느리지만 천천히 하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격언이라고 그러죠? 격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표준아, 격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항상 진실이죠. 항상 진실인 것들은 과거로 쓰셔야 돼요? 아니면 항상 현재로 쓰셔야 돼요? 답은 뭐예요? Wins. 은진아, there are,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대요. 이거 변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과학적, 바로 뭡니까? 과학적 사실. 과학적 사실은 항상 뭘로 쓴다? 현재로 쓴다. 그럼 뭐 쳐주면 되겠습니까? 이즈를 쓰나요? 아니면은 아를 쓸까요? 월을 쓸까요? 얘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죠? 그럼 답? 그렇지. 아를 주는 거. 그렇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B번에 보시게 되면 B번에 1번, 3번만 풀어볼게요. 희연아, 나는 알고 있어요. 2014년도에 브라질에서, 그쵸, 월드컵이 열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죠, 그쵸? 기록이에요. 기록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항상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현재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과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록이니까 변함이 없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항상 뭘 쓴다? 과거를 쓴다. 이즈가 아니라 항상 뭐다? 과거를 쓴다. 기록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치? 그 시점 그대로 봐줘야 되니까 항상 과거를 쓴다. 그치니까? 그 다음에 하늘아,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배운 것은 과거인데요. 그쵸? 배운 것은 과거인데 안타르티카 하게 되면 이제 남극이라는 얘기인데 남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남극이 춥다라는 것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전의 과거니까 대각으로 써야 되나요? 그럼 뭘로 써야 되나요?
얘는 내용이 뭐예요? 과학적 사실 진리네요? 그럼 뭘로만 써줘야 돼요? 그럼 답은 뭐가 되나요? 미지막. 나머지들도 보시게 되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A, B번만 좀 풀어보겠고, 나머지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8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82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그렇죠? 얘기했던 거, 1번, 3번, 5번만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1번,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효준아, 나는 알았대요. 뭘 알았대요? 나는 알았대요. 뭘 알았대요? 그가 수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뭐로 주면 되겠어요? 그가 이게 주어네요? 그죠? 그럼 뭐로 주면 되겠어요? 히. 살았다라는 것을 살았대요. 그죠? 뭐로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안 것보다, 그쵸? 살았던 건 그 전에 얘기니까 뒤에 누구 넣어주라는 얘기입니까? 대과거, 여긴 지금 대과거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쵸? 대과거 넣어주시고. 그래서 had, 뭐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랑? with, 뭘 먼저 상관없습니다. with, 그렇죠. is, 뭐라고요? 수년 동안이라는 얘기니까, 또, 그렇습니까? With his mother 하고요. For years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순서 바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희연이, 그 남자는 나에게 이 약국은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자, 그 남자는 말했다라고 했어. 그럼 써줄 말은 나에게 이제 이 약국은 주말에 문을 닫는다라고.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약국 주어죠? 그럼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나올 단어가? 그렇죠. The drug. So this drug store. 그렇죠. 그 다음에 문을 닫는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현재의 사실이죠. 그렇죠. 현재의 진행 사실이죠. 그러니까 뭘만 써주겠다? 현재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답 불러주세요. This drug store is. Is. 언제? 본? 은진이, 그는 주말보다, 그쵸? 주말마다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들어갔고, 주말마다 박물관을 방문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누가 방문하는 거야? 누가 방문하는 겁니까? 그가 방문하는 거겠죠, 그쵸? 주말 누구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치. 그 다음에, is it? 왜? 계속 하고 있는 행동이니까 진행 사실입니다. 누굴 방문한다? 그렇죠. The museum is every week. 자, 경환이 1번하고 3번만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자, 앨리스는 내게 그녀가 아침마다 샤워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실, 그치? 현재 진행 사실이네요. 그럼 뭐 써주라는 얘기야? 현재 시제로 써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주어 누굽니까? 앨리스. 말했다니까? 그렇죠. 톨드. 그렇죠? 누구한테 말했나요? 네 개니까 우리. 자, 이제 뭘 말했는지 말해줘. 누가 샤워한대요? She. 그렇죠. Take. S 붙여요, 안 붙여요? 붙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진이, 나는 고래가 포유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자, 일단 나는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렇지. Didn't know. 무엇을?
고래가 포유류라는 것을. 그렇지. That. 고래 가니까. 어? 그렇지. Whale. 자, 얘는 진실이니까. 그렇죠. 과학적 사실이죠. 과학적 사실이니까. 항상 현재로만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Is야, was야. Is. 그 다음에. 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자리에서 숙제는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페이지 83페이지까지 볼 수 있고, 자, 이제 화법전환 얘기를 할게요. 화법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골차풍이긴 한데 문제 풀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화법전환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글자로 옮겨놓으면서 직접 화법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한 얘기를 한 번 더 내 식으로 풀어서 내 의견을 집어넣어서 풀어서 이야기한 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땄다가 이렇게 있는 문장을 뭘 한다?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땄다가 없이 이렇게 쭉 풀어놓은 문장을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더 걸러서 얘기한다 해서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뭐냐? say는요, 보세요. say는요, 3형식 동사입니다. tell은요, 몇 형식 동사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3형식과 4형식 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and said to me, and이 나한테 말했는데, 누가 주어야? 하늘아, 누가 주어예요? and이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 누굽니까? said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됩니다. 그럼 문제는 뒤에 to이든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얘는 수식어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 땄다 아래 있는 말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진아? 땄다 아래 있는 말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수식어는 주어나 수식어는 문법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 필요 없어.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무런, 그치, 문제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and sell to me 라는 문장 같은 경우는 뭘 바꾸시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형식 동사인, 사형식 동사인 tell로 바꿀 수가 있어요. and told me, and이 나한테 말했는데, 반복, 그 뒤에 질문 붙이고 뭐라고? her mother was out then. 그때 엄마가 나갔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화법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부사구나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이 맞게끔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보세요. 자, A번 사실 직접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하늘아, he said to me,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I met her 2 days ago. 이틀 전에 그녀를 만났다. 이 따따 안에 있는 문장에서는요, 그렇죠? 이 I는 하늘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따따 안에 있는 아이는 누굽니까? 그쵸, 그죠? 그가 나한테 말했었고, 나는 뭐가 됩니까? 얘는 he가 되는 거예요. 이때 her는 누구예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상관없다고. 따따가 풀리면서, he told me, said to는 뭐가 됩니까? told가 되는 것이에요. 나한테 말했습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따따가 없어지면서, 그쵸, 대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I라는 말은 따따 안에 있었을 때는 그치 I였었지만 따따를 풀고 나면 이 따따는 이 I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는 힐 얘기하는 거잖아. He 그치 그때는 과거였었지만 따따가 풀리면서 뭐가 됩니까? 대거가 됩니다. He had met her 누구를? 2 days 전에 라고 뭐로 써줍니까? Before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화법 전환을 할 때는요. 자, 책에 다 있는 것들이야. 화법 전환할 때 첫 번째 공식 said는요. say to 사람 그리고 따따 내용은 얘가 지금 목적이 되는 거죠. 요 문장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tell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땄다가 없어지면서 대절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단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왜? 만약에요 say라는 거 다음에 그냥 사람이 없고 땄다만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는 여기서 tell, 그냥 tell 바꿀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써줍니까? say 땄다가 없어지면서 that 만들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예문을 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보세요. She said to me that I love you 라고 썼어요. 예문 쓰는 거 아닙니다. 얘는 바꿔주게 되면 she, 그쵸? told 첫 번째 told me 그러면서 딱딱 없어지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대절이 생겨난다. 그리고 나는, 경원아, 나는 누굴 사랑한 거예요? 이 나이는 누굽니까? she죠. she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제는 이때 당시에, 그쵸, 현재였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과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제 loved. 그러면 효준아, you는 누구예요? 내용상 you는 누굽니까?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I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때 you는 내용상 누구예요? me죠. 그렇죠. 그럼 뭘로 바꿔줍니까? 이때는 me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써줍니다. 단 여기서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누가 없었을 경우엔 said만 들어가고 to me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누굴 쓸 필요 없다고요? told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she 뭐만 써주면 되겠습니까? said that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said to가 있을 때만 told로 바꿔주는 것이고요. told, said to가 없으면 그냥 say로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뒤에 문장은 역시 순대 필요 없이 loved 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사항 say 따따는 그냥 뭐만 바꿔준다고요? say 따따는요, 그쵸? 그냥 say that으로만 써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say that 주어로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신경 쓸 때, 그쵸? 따따 안의 내용은요, 시제의 내용은요, 시제의 내용은 그쵸? 주절에 맞추어서 변경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보세요. 주절이 현재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주절이 과거고 따따 안의 내용이 그쵸? 과거예요. 그러면 따따가 풀리면서 얘가 뭐가 됩니까? 따따가 풀리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는 과거 무슨 과거? 그쵸? 대 과거가 돼요. 따따 안에 있는 내용이 현재면요 뭐가 됩니까? 얘는 과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자면 she told she said to me I loved 이라고 썼어요. 이 문장을 이제 화법 전환, 즉 간접 화법을 바꾸게 되면 she told me 대시 생겨나면서 따따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따따 안에 있는 내용이 과거잖아요. 그렇죠? 따따가 풀리면서 과거에다 과거를 더해준 게 과거에다 과거를 더해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 She had loved me라고 이렇게 대각으로 만들어주시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그러면 3번 보시게 되면 1번 3번 보시게 되면 She told, he told me 그 나한테 말했습니다. 그치? Wait here for a moment. 잠깐 동안 기다려라고 했겠죠. 그쵸? 명령문 같은 경우는 누구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명령문이나 대신 쓸 필요가 없죠. 누구만 써주면 되겠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만 써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To wait there for a momen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don't를 넣어주게 되면 don't는 앞에다가 not to를 넣어주시면 부정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그렇죠?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게 되면 페이지 85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85페이지 1번, 3번, 5번 좀 풀어볼게요. 풀어보시면 자, 미스터 김 세라 미스터 김이 말했습니다. 세라 2가 아니니까 그냥 세라 만들어주면 되겠죠. 따따가 없어지면 누가 생겨납니까? 배 생겨났어요. 그럼 하더라, 나는요, I'm proud, I'm very proud of my son. 난 내 아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I는 내용상 누구예요? 미시스 김, 김 여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히로 받아줘야 돼요, 쉬로 받아줘야 돼요? 쉬로 받아줘야 돼요, 쉬. 그 다음에, 자, 시제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현재였지만, 따따 풀어놓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과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 주면 되겠어요? She was very, 그쵸? proud of. 자,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때? 이 마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뭘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쵸? son 써주면 되겠죠. 그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 보시게 되면 얘는요, 경환아. 문법이 아니라 그냥 해석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환이가 3번 풀어보자. 자, John said to Mina. 존이 미나한테 말했어요. 자, 따따 풀리면서 누가 생겼습니까? 세르투가 풀리면서 톨드 됐고요. 그래서 따따 풀리면서 대신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원아, I 때 내용상 I는 누구예요? John이죠. 그럼 뭐 써주면 되겠습니까? He입니까? She입니까? He. 그 다음에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는 미래형 썼지만 지금은 따따 풀리면서 뭐가 되는 게 맞겠죠? 과거 되는 게 맞겠죠?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모두 오케이. 자, 유는 내용상 유는 누구예요? 미나 얘기하는 거죠? 나 허로 바꿀게요. 나 쉬로 바꿀게요. 나 허로 바꿀게요. I'll take her 그 다음에 around the city. 그 당시에는 내일이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내일인데 따뜻하게 풀리고 나면 내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다음이라는 단어가 히어로 뭐예요? 그렇죠. 너 뭡니까? 너 next day 써주시면 다음 날이란 next day 써주시면 돼요. 다음이라는 표현이 하나 뭐가 있냐면 next 말고도 뭐가 있냐? the following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following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있는 following day를 써도 무방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는요, 문법이 아니라 뭐에 따라 집어넣는 겁니까? 계속 해석에 따라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표준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said to니까 뭘로 바꿔줬다? told로 바꿔줬습니다. 그쵸? 땄다가 풀리면서 that 써주려고 봤더니 굳이 that 필요 없대요. 명령문이니까, 그치? 뭐 써주면 되겠다? 부정사 써주면 되겠다. 근데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부정이니까 not이 앞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뒤로 가면 되겠습니까? not to run in the classroom 써주시면 돼요. 이건 됐다.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페이지 그러면 보시게 되면, 비번은요, 이거는 화법전화, 이제 직접,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보시고, 나중에 답 맞추면서 한 번 더 보는 것도 한번 설명할게요. 자, A번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1번, 3번, 그 다음 B번에 1번, 3번 두 개만 좀 풀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그 남자는 내게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희연아,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죠, the man 써주면 되겠죠. the man 동사 누구 써주면 되겠습니까? 말했다니까? told 써주면 되겠죠.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미. 그리고 나서 이제 됐어 주면 돼. 자, 누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그의 결정을 바꾸지. 그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그럼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 거죠. 주어 누구예요? 물어주면 되겠어요. 그가 결정을 바꾸지 않는 거죠. 원래는 어떤 겁니까? 따따 아래 I will not change my decision. 원래 이 문장이 됐어요. 따따 풀리면서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용상 보시라면 아무튼 그럼 he예요, she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미래형이었지만 따따 풀리면서 뭐가 되는 거죠? 과거 되는 거겠죠? 뭐가 좀 되겠습니까? Not change 나의 결정인데 그렇죠? 이 나는 따따 풀리고 나면 누구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이에요?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뭡니까? is is it 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나 그들은 나에게 친구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은. 그렇죠. 에이. 말했다니까 물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told.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에이. 자, 뭐하라고요? 콘서트에 친구를 데려오라. 그렇지. 데려와라. 그렇지. bring. 근데, 한 문장 동사 두 개 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앞에 누구 넣어주면 되겠어요. to bring. 그렇죠. 누구를? 아, from. 어디에? 어디에? to the. 이걸 넣어주면 돼요. 혹시 B번에 보시게 되면 B번도 마찬가지인데 B번에 1번, 3번 보시면 자, 은진아 해리스는 나에게 그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어 누구예요? 그렇죠. 해리스죠. 동사는 뭘, 어떤 걸로 좀 되겠습니까? 말했다니까?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 나한테 말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뭘로 좀 되겠습니까? 얘는 넣어주면 되겠죠. 누가 출발할 거라고요? 그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할 거죠. 누가? 그쵸, he. 그 다음에? 그쵸, would start. 그쵸. 일찍이란 단어니까? early. 다음날? the, 그쵸, next day. 핫바보가 전혀 관계없죠. 효준아, 자, 효준이 보시게 되면, 효준아, 선생님은 우리에게 수업 중에 떠들지 말라고 요청하셨다. 자, 선생님은, 주어 누구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the teacher. 그렇죠, 합니다. 요청하셨다? 요청하셨다? tell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되겠어요? 요청하셨다 하니까? ask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ask. 뭐 할 것이요? 뭐 할 것을? 그렇죠. 하지 말 것을. make, 그렇죠? 사운드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인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not to make a sound 하면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during class. 별 게 없어요, 진짜. 그러면 하늘아 5번 하나만 더 풀어보자. 그는 나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제일 먼저 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그가 주어죠? 그렇죠? 그럼 주어 뭐 넣어주면 되겠어요? 예, 동사 누구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충고했다니까? 그렇죠. advice.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누구에게? me. 뭐 하지 말라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죠. Not to waste 누구의 시간? 나이니까 my time. 이걸 넣어주면 돼요. 해석에 따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누가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원이가, 그치, 주원이가. 마찬가지인데요. 의문문의 합법전환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의문문의 합법전환에서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대신아, 이런 것 대신에, 그쵸? 대신아, 대신에, 이쁘나, 웨더리 들어간다는 것이 특징적이에요. 인지 아닌지는 단어 넣어준다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세요. 자, A번에 1, 2, 3번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said to라는 문장이 뭐가 바뀌냐? 뒤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이니까 얘만 ask로 바꿔주면 되겠고, 형식은 똑같아요. 자, 허 넣어주고, 대신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뭡니까? 아, 의문문이니까 that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되겠다? if나 아니면 whether 넣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 문장은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이 asked her if or whether she loved him. 그녀가 그 남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의문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said to라는 문장만 의문문이니까 asked가 되는 것이겠고, Jane asked David, 역시 간접 의문문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간접 의문문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다? 의문사. Why? He, 그 다음에 동사는 그냥 stayed. 그렇죠? stayed. 죄송합니다. 그렇죠. 말했던 건 과거고요. 그렇죠. 물어본 것은 바로 머물렀던 건 언제쯤 얘기입니까? 과거 성신 이전을 가고 그렇죠. 무너주란 얘기. 과거 성신 이전을 가고 똑같이 대거고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Had stayed. 3번 보시게 되면, 3번 보세요. 3번도 보시게 되면, 타운은 set to me, 타운한테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뭐예요? 의문문이죠. 그럼 누구 넣어주는 얘기다? if나, 그렇죠. whether 넣어주면 되겠죠. 타운 asked me, if나, 아니면 whether. you는 누구예요? 나겠죠. whether. I had ever been to Japan. 좀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점인지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요점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요점 정리 하시게 되면, 보세요. 요점 정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법 전환에서는요, 합법 전환 마무리 짓게요. 합법 전환에서는요, 따뜻 안에 있는 것이 일반 문이에요. 일반 문장이면 앞에 뭐가 된다? 나올 수 있는 것은 tell이나 say, 그쵸? 바로 say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납니까? 그 문장이, 그쵸? 대신 생겨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편하게 좀 만들어요. 따뜻하라는 것이 일반, 그쵸? 일반 문장이면, 누가 생겨난다? 그쵸? 헬이나, 아니면, 세이가 생겨나고, 대절이 생겨나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만약에 따뜻하라는 것이 명령문이면, 얘는 뭐가 생겨난다? 나시나, 아니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따뜻하라는 것이 의문문이면, 생겨나는 것은 that 대신에 if나 아니면 whether이나 아니면 의문사 플러스 뒤에 주어 소수로 동사가 되는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죠. 숙제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페이지 90, 페이지 9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푼 거 가지고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렇습니까? 합법 전환은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 풀면서 해석에 따라 가시면서, 그렇죠? 안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또 정리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5분이라 치고요. 40분까지 휴지 시간 갖고 5분 후에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주절의 시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현재일 때 상관없죠. 아까 현재일 때는 그대로 가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 단순히 한편이 안 되죠. 그럼 얘나 쓸 필요 없습니다. 얘나 제외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이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일반 문이니까 딴따 대신에 뭐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 원칙에 앞에 문장 손댈 필요가 없는거예요. 쥐 셀프만 헬즈 이런 게 있고 딴따는 대신 내면서 자, 내용상 아이는 누가 됩니까? 누가 날 사랑한거예요? 누가 날 사랑한 누가 날 사랑한거니까? 즉 아이는 쥐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쥐 러브를 손댈 필요가 없는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누굽니까? 미.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현재일 때는 시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대신에 얘가 이제 과거가 되면 그때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당시에 말했던 건 현재였었지만 따따가 풀리면서 이게 이때는 to me가 되면 이때는 이제 뭐라고? 얘는 old me 뭐라고? 현재 시제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보다 현재 시제일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과거 시제일 때만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뒤에 있는 37번은 이게 기니까 긴 건 제가 먼저 할게요. 아, throwing of the reader bouquet. Reader라면 신부이라는 뜻인데. So it's one of the most common wedding tradition. 자, 여기서 표준이 동사 찾아주세요. 동사 누구예요? 아, 이제 동사예요. 그러면은 얘가 동사니까 뒤에는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어디까지가 보인가요?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자 어디까지? 아 맞아요 어디까지? 끝까지요. 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것들을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사나 보세요 부사나 아니면 부사 부사나 아니면 부사 부라는 말은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다라는 얘기 알겠습니까? Very slow 대표적인 말은 누구냐면 Very slow 하게 되면 이런 보관자인데 slowly L로 붙게 되면 부사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는 부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부사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사나 부사구 아니면 어떤 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 명구는요 주로 어떤 걸 나타내는 거? 장소나 시간들 따위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구들은 다 수식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에 펌시킨다, 펌시키지 않는다? 펌시키지 않는다. 효준아 그렇다면 누가 보호가 되는 겁니까? 사실 원 하나밖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는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여기서부터 뒤에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하느라 그죠? 여기까지는 다 뭡니까? 수식어예요. 수식어예요. 문법상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문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얘를 포함시켜도 상관없고 안 포함시켜도 문법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죠? 하느라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그냥 보호로 보는 겁니까? 해석상? 해석으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 그냥 하나 다 보호로 보더라. 알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따지게 되면 원만 보호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얘기했을 때 어차피 뒤에는 수식어니까 문법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만큼을 다 그냥 보호를 잡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보호가 어디까지다? One of the most common wedding tradition까지 그냥 다 보호로 봐버릴게요. 알겠습니까? 신부의 부케를 던진다라는 것은요 가장 흔한 결혼 전통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오브라우스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The tradition goes back
주어가 얘겠고 동사가 얘가 되겠죠. 어차피 얘는 수식어니까 얘가 주어겠고 얘가 동사. 이러한 전통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as far as 얘는 다 부사니까 얘는 수식어, 얘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니까 수식어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전통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만큼이나? As 14th centuries, 14세기만큼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According to legend, 얘네는 어차피 조동사 없는 수식 문장이겠죠. 전설에 의하면, according to 하게 되면 무엇에 의하면이란 뜻이니까, 무엇에 의하면이란 뜻이니까, 전설에 의하면. 자, 여기서 현진아, 이틀은 뭐예요? 그러면 가짜 주어니까 진짜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주어는 누구예요? 그렇죠. 얘가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따따라따따따따따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얘가 진짜 주어. 얘가 진짜 주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희연아, 누굴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누굴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가짜를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진짜를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진짜를 먼저 해석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동사 먼저 찾아주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뒤에 주어 누굽니까? 뒤에 주어 누굽니까? 접속사 있으니까 뒤에 주어 누굽니까? The bride. 얘가 주어 되겠고요. 그럼 동사 누구예요? Was. 뒤에는 그러면 목적어 와야 돼요? 보호 와야 돼요? 보호가 오겠죠? 그렇죠? 어디까지가 보호입니까? and까지가 보호가 되겠죠. 얘는 바로 뭐가 들어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니까 수식어 1이 들어갔죠. 그런데 하늘아, 뒤에 있는 문장이 보호인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렇죠, 수동태죠. 그럼 하다예요 되다예요? 되다예요. 그렇죠. and라는 말은요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다라는 뜻이에요. 경원아, 그러면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저 의미상으로 받은 게 되겠죠. 그렇죠. 신부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신부가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믿어주는데요. 신부는 받았다라고. 여기다 파워, 힘을 받았다라고. 어떤 힘인데요? 얘는 진짜 동사 아니고 준동사겠죠. 그렇죠. 얘는 준동사가 됩니다. 효준아, 준동사는 투부정사잖아요. 그렇죠. 투부정사는 진짜 동사예요? 진짜 동사 아니에요? 진짜 동사는? 당연히? 아니죠, 그쵸?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진아, 준동,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진짜 동사예요?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그쵸? 진짜 동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경원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동사 역할을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나 ing 동명사나 분사는요, 얘네들 다 뭐라고 칭하냐면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동사의 역할은 합니다. 그렇습니까? 트랜스미터가 전송을 하다예요. 그럼 뒤에는 목적어 와야 돼요? 보호 와야 돼요? 목적어 오나요? 보호 오나요? 형아, 뭐가 와야 돼요? 뭐뭐을 보내주다라는 얘기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보호 와야 돼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목적어입니까? 곧 여기 준동사에 뭐가 됩니까? 목적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그냥 수식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집니다. 신부는 받았다라고, 주어졌다라고, 신부에게 주어졌다라고. 힘이, 어떤 힘이? transmit good luck, 행운을 전송해줘. 누구에게? to another person, 다른 사람. 얘는 어차피 수식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행운을 전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치, 힘을 가지고 신부한테 전해주었다고, 신부가 그런 힘을 받았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설이죠, 그쵸? 전설이야. After ceremony. 자, 이런 의식 이후에 어차피 얘는 수식어이니까
guest would rush toward the bride in order to tear off a piece of her clothing to take home as a good luck charm. 그러면 주어 누굽니까? 현진아, 주어가 누구야? guest. 뒤에는 뭐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동사예요? would rush까지가 동사 되는 것이겠고, 뒤에는 뭐가 되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그쵸. 어디까지가 수식어예요? bride까지가 수식어 되겠죠. 수식어 in. 그렇죠. in order 하면 뭐 하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되니까 역시 뭐가 되는 것이다? 수식어 이가 되겠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뒤에는 또 수식어가 있나요? 없나요? 어디까지가 1차 또 3번 수식어예요? 어디까지가 2차 수식어예요? 그렇죠. 오브 앞에까지가 2차 수식어.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되나요, 이제? 수식어 3이 되는 겁니다. 또 있나요? 그렇죠. 얘도 몸하기 위해서라고 섞여지니까, 그렇죠. 수식어 4. 또 있나요? 그렇죠. 전치사 있으니까 얘가 수식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다 문법처럼 소용없다고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해석하게 되면 손님들은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신부에게. 뭐 하기 위해서? tear off. 찢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찢어내더라는 뜻이에요. 조각을 찢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조각인데요? of her clothing. 그녀의 옷 조각을 찢기 위해서. 왜? 역시 마찬가지로 부사적이 얘는 수식어니까 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뭐로써? as a charm, love, as a good love charm. 참이라는 단어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부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뭘로 쓰였어요? 부적으로서. 행운의 부적으로서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녀의 옷 조각을 찢어내기 위해서 신부 안쪽으로 달려든다고요. 됐죠? 그리고 open, 종종, a struggle,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런 싸움은요, would occur between a bride and her guest. 경원아, 주어 동사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struggle이 주어겠고요. 동사 누굽니까? would만 동사인가요? 표준 어디까지가 동사죠? 그렇죠. occur, 일이 벌어지다 발생한다는 뜻인데요. 얘는 바꿔주게 되면 happen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happen, 일이 벌어지는 뜻이죠. 이게 동사되는 것이에요. 그럼 뒤에는 이제 뭐가 되나요? 뒤에는 이제 뭐가 되나요? 뒤에 뭐가 되나요? 수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식어예요? 뒤인부터 게스트까지. 근데 접속사 쓰는 걸 3번 더 풀어주면 참 좋겠죠. between A and B는 A와 B 사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싸움은 종종 발생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신부와 손님들 사이에서. in self-defense. 얘는 전치사 플러스면서 전명구니까 어차피 그냥 수식어겠죠? 해석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차원에서 the bride would through her stocking and undergarment. undergarment 하면 속옷이죠. 그렇죠? Undergarments to the greedy, greedy crowd. greedy면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아, 주어 누구예요? 그쵸, the bride가 주어겠고, 동사는 누굽니까? 그쵸, would through가 동사 되겠죠? through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을 던지다죠. 그런데 목적어 봐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쵸,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렇죠. 허스타킹부터 그렇죠. earn the garments 속옷까지. 그럼 뒤에는 뭐가 되나요? 수식어예요. 신부는 던집니다. 그렇죠. 스타킹이나 아니면 속옷을 누구한테? 탐욕스러운 이 손님들한테 던집니다. 그럼 봤더니 효준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신부가 행운을 전해주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부의 옷을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간다, 지금 취하.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예요? 전세의 내용이? 원인이죠? 그쵸? 그래서 가져간다는 얘기, 안 가져간다는 얘기야? 가져가려고 싸움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뭐가 되나요? 힘들어? 행운을 전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주원아, A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원인계 결과가 들어갔으니까 A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신부는 행운을 전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래서라 나라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 그래. A번에는 그래서라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현아, 그래서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As a result 뜻이 뭐예요? 주현아, as a result 뜻이 뭐예요? 그 결과를, 그쵸,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결과적으로.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하늘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그 결과로 인해서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As a result 앞에는 뭐가 와야 돼요? 원인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그럼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냥 결과 들어가면 되겠죠. 영원아, in other words는 뜻이 뭐예요? in other words는 뜻이 뭐예요? 영원아, in other words는 뜻이 뭐예요? 효준아, in other words는 뜻이 뭐예요? 이는 other words 뜻이 뭐예요? 어, 그렇지, 경원아, 뜻이 뭐라고요? in other words 한 뜻이 뭐예요?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설명하자.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정의가 들어가겠고 뒤에는 풀이가 들어가겠죠. 좀 더 쉬운 풀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한국 example 한번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죠. 예를 들자면 하늘아, otherwise는 뜻이 뭐예요? otherwise는 뜻이 뭡니까? 주원아, otherwise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바꿔쓰라면 뭐가 있겠다? on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단어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현진아, in addition 뜻이 뭐예요? 어, 그렇죠. 추가적으로 게다가라는 얘기죠. 게다가 더군다나라는 뜻이죠. 더군다나 첨가란 뜻이에요. 첨가한 뜻이에요. 자, nevertheless 하면 뜻이 뭐예요? 현아, nevertheless 뜻이 뭐예요? nevertheless는 주나 뜻이 뭐예요? 어, 그치, 효준이. nevertheless 하면 뜻이 뭐예요? 어, 그치, 맞아요. 어, 뭐라고요? 현진이 뭐라고요? nevertheless 뜻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럼 효준아, nevertheless 뒤에는 어떤 얘기 들어가야 돼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나쁜 게 들어가야 돼요? 자, 효준이가 지금 그치 몸이 아프다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쵸? 어, 이렇게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앞에는 nevertheless 앞에는 좋은 게 나와야 돼요? 나쁜 게 나와야 돼요? 그쵸. 단점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럼 nevertheless 다음에는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장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장점이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라 장점이 들어간다. 앞에는 단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경아나. A번에는요, 그쵸, A번에는, 신분은 행운을 전해주는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라 한다. 그래서란 단어 넣어주는데, 그래서란 단어가 좀 있어요, 없어요? 경아나, 그래서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가장 비슷한 말은 누구예요? As a result. 그럼 답은? 1번이랑? 죄송합니다. 2번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면 이제 자 overtime 시간에 걸쳐서요 그렇죠? this change 자 이것은요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누가 주어다? 얘가 주어겠고 이건 바뀌었습니다 얘가 동사 되겠죠 뭐 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문제 주원아, 이 to는요, to 부정사일까요, 아닐까요? to 부정사일까요, 아닐까요? 희연아, 이때 to는 to 부정사예요, 아니에요? to 부정사라면 뒤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뒤에 I 이제 붙었으니까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아니에요? 아니죠, 이때 to는 뭡니까? 전치사예요. 전치사 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뭐? 쪽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얘는 바뀌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얘는 다 뭐가 됩니까? 수식어예요. 자, 뭐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throwing her bouquet. 그녀의 부케를 던지는 것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치. 이것은요. 당연히 접속사 되겠죠. 그쵸? 그쵸? 얘는 접속사 되겠죠. 이것은요. 동사 was considered. 고려가 되어졌는데 당연히 얘는 수식어는 수동태니까 고려하다가 아니라 고려되겠죠. 고려가 되어졌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서 more modest and proper 훨씬 더 적당하고 온전한 것으로서 modest 하면 온전한 할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적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적당한 것으로 그렇죠? 고려가 되어졌습니다. 뭐보다는 역시 수식어인 tossing her stocking and undergarments 그녀의 무엇을 던지는 것, 스타킹이나 속옷을 던지는 것보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케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대안이 들어갔었죠. 대안 1. The bouquet was a safer item. 부케는요 훨씬 더 안전한 아이템이었었는데요. 뭐하기에 얘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고 얘는 뭐뭐 이다 있다니까 뭐가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뭐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라고 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렇죠? 얘는 당연히 수식어 되는 게 맞겠죠. 던지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안전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뭐보다는 than stocking or undergarments 얘가 뭐가 됩니까? 이제 그러면 얘는 수식어 이가 되겠죠. 그렇죠? 왜? As impatient wedding guests sometimes try to take stocking or undergarments from bride while she was still wearing them. 이때 as는 뭐 어떤 역할입니까? 접속사예요. 접속사니까 누가 주어가 된다? Impatient wedding guests가 주어가 되겠죠. 때때로 그치 참을성이 없는 결혼식 손님들이 sometimes는 어차피 얘는 수식어니까 그렇죠 얘는 수식어니까 하나로 묶을게요 try to 여기 동사로 묶겠습니다 때때로 시도를 합니다 뭐 할 것은 to take stockings or undergarments 이만큼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바로 스타킹이나 속옷을 빼앗을 것을 시도합니다 누구로부터? from bride 신부로부터 말이죠 얘는 수식어 되겠죠 뭐 하는 동안에? 접속사 들어가겠고 역시 while she was still wearing them. 어디까지가 동사입니까? still wearing. ing 붙었으니까 얘가 동사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목적어 되겠죠. 이때 while은 뭐만은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그녀가 그런 속옷이나 스타킹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신부로부터 이런 것들을 뺏으려고 때때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쵸? 스타킹이나 아니면 속옷을 입는 속옷보다 던지기 훨씬 더 안전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부케 던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대안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안에 대한 장점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원아, B번에는 뭐가 들어가게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는 스타킹이나 옷 던지는 것보다는 부케 던지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스타킹이나 속옷 던지는 것보다는 부케 던지는 게 더 나아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은 내용이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A번, B번에는 뭐 넣어준 게 맞습니까? 또한, 그치. 또한, 역시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also 넣어주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그럼 그게 있어요, 없어요? 가장 비슷한 말이 누굽니까? 아, 게다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다? 2번 돼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The single woman 보시게 되면요. 그쵸. 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럼 효준아, 접속사 하나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몇 개 있다는 얘기다? 두 개 있다는 얘기다. 자, 봤더니 the single woman. 한 여성인데요. 얘가 주어 되겠죠. 그렇죠? coat, 동사 되겠죠? the bouquet. 얘가 목적어 되겠죠. 그렇죠? bouquet을 잡은 여성은요. would be. 얘가 동사 되겠죠? 바로 next. 다음이 될 것입니다. 얘가 보호 되겠죠? 뭐 할 수 있을? 결혼할 수 있을 다음 여성이 될 겁니다. This is, 이것이요. 그쵸? 주어나 동사 되겠죠? How, 의문사 되겠죠? 접속사크라는 의문사 되겠죠? 그쵸? How throwing the bouquet at weddings becomes a tradition. 이것이 방법인데, 이때 how 발음 뭐냐면, 바로 방법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어떤 거? Throwing the bouquet at weddings. 이게 주어 되겠죠? 어차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수식어니까. 수식어니까. 얘가 주어 되겠고, 얘는 수식어니까. 하나를 묶어버릴게요. 알겠습니까? 결혼식에서 부케를 던지는 것은요. 누가 동사입니까? 얘가 동사 되겠고, 전통이 된 방법입니다. 라고 얘가 보여줘요. 이것이 방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던지는 것이 전통이 되어진 방법입니다. 라고 지금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케를 던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하늘아, 1번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되는 게 맞겠죠. 어, 잠깐. 2번이 아니라 The Brief History of the Wedding Dress? 웨딩드레스의 간략한 역사입니까? 웨딩드레스가 지금 주체가 아니죠. 부케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의 답은? 그렇죠. 5번이 되어야 되겠죠. 1번이 아니라 5번. The Origin.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원. 역사. 누구의? Tossing the bridal bouquet. 신부의 부케를 던지는 것에 대한 역사. 답은 그렇죠. 현진아, 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다? 부적과 매력이라는 뜻이 있는데 경환아, 그럼 1번은 뭘로 쓰였습니까? She is a woman with a great deal of. deal of라는 것은 much의 개념입니다. 많은이라는 뜻이요. 많은 부적을 갖고 있는 여자야? 많은 매력이 있는 여자야? 매력 있는 여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A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quality, 성격, 특성이라는 얘기죠. 성격 혹은 자질,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That pleasing or attractive, 매력적이거나 기쁘게 해주는 자질, 이게 매력이죠. 그래서 얘는 뭘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She, 자, she, he wear a charm to protect himself from evil's priest. 악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착용했다? 부정을 착용했다라는 얘기에서 얘가 바로 A로 가면 되죠. 얘가 부적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매력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맞습니까? 끝. 자, 1번은 시켜볼 거예요. 여기는 더 쉬운 거니까 시켜보겠습니다. 자, 희연이. Looks are well known for their greatest sense of smell. 주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얘가 주어겠고 동사는요? 그럼 뒤에는 뭐가 되나요? 그렇지. 어디까지가 보호인가요? 누구까지가 보호인가요? 그 다음 뒤에는 뭐가 되나요? 어디까지가 수식인가요? 센스까지가 수식인가요? 센스. 그 다음에 뒤에는 수식. 그럼 해석해 주세요. 누가? 누가? 강아지들이 뭐 한대요? 웰로만 잘 알고 있는 거에 잘 알려진 것이야.
그렇지.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be know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자, 강아지들은 어쩌다고요? 이때 for은 뭐뭐 때문에 뜻입니다. hearing. 자, 강아지들은 잘 알려줬대요. 뭐 때문에? 훌륭한 감각 때문에. 그렇죠. 어떤 감각인데요? 어, 그렇죠. 냄새 감각 때문에. 자, 이제 어려운 거 시켜요. 영아나, a study conducted in the U.S. has revealed that dogs may be able to use their sense of smell to detect cancer. 주어 동사 찾아주세요. 주어 누굽니까? 어, 스터디가 주어예요. 동사 누군가요? 네? 뒤에 컨덕트요? 맞나요? 맞나요? 그럼 누가 동사예요? 그렇죠. has revealed 동사. 컨덕트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수식어예요. 수식어 1 뒤에는 누가 됩니까? 수식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되는데 접속사 들어왔어요. 끝나고 됐고 그 다음에 주어 누구예요? 누가 주어죠. 동사 누굽니까? 어, 그렇죠. 정확했습니다. able to라는 단어는요, can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동사입니까? 하늘아? 하늘아 어디까지가 동사예요? 도구가 주어겠고 동사가 어디까지가 동사입니까? may be able to 어디까지? 어, use까지. 그렇죠. may be able to use까지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환아, 자, 뒤에는 목적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어디까지요? 센스요? 아니면 스멜이요? 센스까지요? 뒤에는 뭐가 되나요? 어디까지 수식어인가요? 스멜까지가 수식어 1. 그럼 뒤에 또 뭐가 되나요? 수식어 2가 되는 거죠. 수식어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수식어는 부사밖에 없겠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음악이 위하여랑 하시겠죠. 자, 연구인데요. 어떤 연구예요? 그러면 얘는 수식어니까 PP 과거분사가 됩니다. 형아나, 연구는 연구인데 어떤 연구예요? 이제 시행이 되죠.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시행되어진 연구는 뭐 했대요? 리빌이 보여주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쇼의 뜻이죠. 뭐 했대요? 어, 그렇죠. 누가? 강아지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어떤 감각인데요? 어, 후각. 뭐 하기 위해서? 디텍트하면 발견하다는 find out의 뜻을 이고 있죠? 뭐 하기 위해서? 뭘 발견하기 위해서? 캔서는? 암이죠? 뭘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후각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자, 은진아. The study included 86 people with a lung or breast cancer and 83 people without cancer. 자, 주어 동사 누굽니까? 주어 누구예요? 아, the study가 주어겠고요. 동사 누굽니까? include 동사. 그게 뭐가 되나요? 자, 어디까지가 목적인가요? 그렇죠. 훨씬 명명해서 말입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되나요? 수식어인데 어디까지가 수식어예요? and 앞에까지가 수식어 1이 되겠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뒤에는? 그렇죠. 얘도 수식어 목적어 2가 되겠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수식어. 그렇죠. 얘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럼 누가? 뭐 했대요? 어떤 뭘 포함했대요? 그렇죠. 이때 위드는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되죠.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되죠. 뭘 가지고 있는? 그렇지. 폐나
가슴에 암을, 그치.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또 누굴 포함했대요? 뭐가 없는 사람? 자, five professional trained dogs were use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breath samples of cancer patients and those who were healthy. 현진아, 주어 누구예요? 그렇죠, five. 그 다음에? 동사가 누구예요? 뭐가 동사지? 그럼 앞에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겠죠. 앞에는 다 얘가 동사예요. 앞에는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다? 뭐가 되면 되겠죠? 이게 다? 뭐가 되면 되겠죠? 자,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능동태, 아, 자,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목적어입니까? 보호입니까? 자, 얘가 보호가 되는 게 맞죠. 어디까지가 보호예요? 어디까지가 보호예요? 그렇죠. 유준 들만 그냥 보호 넣어주면 돼요. 이런 거. 그냥 능동태 수용돼요. 사용한 거에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수식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어디까지가 1차 수식어예요? 유디프런스가 1차 수식어. 그 다음에 또 뒤에가 2차 수식어인데 어디까지가 2차 수식어입니까? 그렇죠. between부터 sample까지. 근데, 수거 하나 있었죠. 어떤 수거 있습니까? between A and B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사실 어디 끊어주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요? and 앞에까지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Between the breath sample of cancer patient. 물론 네가 현진이가 했던 것처럼 얘도 수식어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얘는 수식어니까 목적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때는 그냥 해석으로 묶으시라고 했습니까? 높은 해석으로 묶으시라고. 그래서 쟤는요 여기를 그냥 수식어 잃어보겠고 이제 뒤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얘가 수식어 그 다음에 뭐가 뭐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누가 그치 훈련되진 걔는 한 거야 된 거야 사용됐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야? 누구 사이에? 그럼 여기까지 오브 앞에까지만 해서 먼저 할게요. 누구 사이에서? 플러스 샘플이니까 오브 플러스 사이에 누구 중에서? 그렇지. 암 환자들 이때 오브는 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암 환자들 중에서 호흡 샘플을 호흡 샘플 사이에서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 뒤 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마리의 전문적으로 훈련되신 강아지는 사용이 되는데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거? 호흡 샘플 사이에서의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암 있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사이에서. 그러면 the dogs succeeded with 90% accuracy. 그러면 하늘아 주어 누굽니까? The dogs가 주어고 동사 누굽니까? 그렇지, succeeded가 동사가 되겠고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수식어 되겠죠. 어필하시면 정확도란 얘기죠. 그러면 누가 얘들이 뭐 했대요? 그렇죠. 위드는 가지고라고 해서 얘기되죠. 뭘 가지고?
90% 정확도를 가지고. 주원아, dogs also detect ovarian cancer, an illness difficult to diagnose in its earliest stage. 누가 좋아요? 그럼 뒤에 동사는 누굽니까? 누가 동사예요? 누가 동사 되나요? 디텍트가 발견하다 찾다라 find out의 뜻입니다. 얘가 find out의 뜻이에요. 발견하다 얘가 동사 되겠죠? 그럼 주원아 발견을 하다니까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보고 와야 돼요? 그치, 뒤에는 ovarian cancer라는 이렇게 난수암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목적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뒤에는 illness difficult to 그쵸. 수시가 되겠죠. 수시가 얘가 1이 되겠고, 그쵸. 누가? 나머지가 수시가 2. 어디까지가? 수시가 2. 얘가 수시가 질병인데요. 어떤 질병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질병이에요? Ovarian cancer, an illness.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에요? 어려운 질병. 뭐 하기에? 진단하기에. 어떤 상태에서? 초기 상태에서 발견하기 어려워. 강아지들은요, 난소암이라는 질병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인데요. 뭐 하기 어렵다고요? 진단하기에 어렵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In its earliest stage. 바로 초기 단계죠. 얘는 다 지금 뭡니까? 수식어예요. 문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습니까? 자, 효준아. Research believes that cancer cells produce a different type of the waste products from that of normal cells and that those can detect the difference, including both early and advanced stage of the disease. 주어 일단은 보시게 되면 주어 누굽니까? 그렇지, 브리소스가 주어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 동사 누굽니까? 빌리브의 동사예요. 그럼 뒤에는 접속사 들어가서 다시 이제 주어 누굽니까? 그렇죠, 캔서 셀즈가 주어예요. 그렇죠? 동사 누굽니까? 프로듀스가 동사예요. 그럼 뒤에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Different type까지가 목적어겠죠. 그렇죠? 그럼 뒤에는 뭐가 됩니까? 수식어인데 어디까지가 수식어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of waste product까지가 수식어인가요? 수식어 1차 수식어. 그럼 2차 수식어는 어디까지예요? 죄송합니다. 1차 수식어예요. 2차 수식어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From that of 그렇죠. 2차 수식어. 그 다음에 노멀 세즈까지가 3차 수식어 됐죠. 그 다음 다시 접속사 들어갔네요. 그쵸? 접속사 들어갔으니까 뒤에 주어 누굽니까? 누구지? 동사 누굽니까? Can detect 동사. 그럼 뒤에 뭐가 되나요? 이만큼 높죠. 그럼 뒤에 이제 다 뭐가 되나요? 수식어. 얘는 준동사니까요. 준동사가 됩니다. 진짜 동사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준동사 썼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 얘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준동사. 어쨌든 동사 역할이니까 뒤에는 목적어 들어가나요? 보어 들어가나요? 목적어 있죠.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까지가? 스테이지. 어디까지가? 그렇죠. 목적어겠죠. 어디까지가? 얘가 준동사의 목적어죠. 그럼 뒤에 뭐가 됩니까? 수식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뭐 한대요? Researchers believe. 누가 뭐 한대요? 연구원들이? 자,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대요?
cancer cell이면 암세포가 뭐 한대요? 뭘 생산한대요? 다른 형태를 생산한대요. 다른 종류를. 누구의? 웨이스트 프로덕트면 쓰레기? 물품이라는 얘기 좀 쉽게 얘기해. 연구원들은 있는데요. 암세포는요, 서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노폐물, 쉽게 얘기해서, 그죠? 쓰레기 물품, 노폐물의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누구의 그것으로부터? 이때 오면 뭔가 의료음색이 되죠. 그죠? 누구로부터? 그렇죠. 정상적인 세포의 그것으로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누가? 걔들이 뭐 한대요? 찾아낸대요. 뭘 찾아낸대요? 철천천천. 연구원들은 믿는데요. 그렇죠? 암세포는요 서로 다른 형태의 노폐물을 정상적인 세포로부터, 그렇죠, 다른 노폐물들을 만든다 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걔는요 그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포함하면서, 뭘 포함하면서? 뭘 포함하면서? 얼리면 초기, 어드밴스는 진행되어진 말기. 뭘 발견하면, 뭘 포함하면서? 그치. 진행되어진 상태를 포함하면서. 누구의? 이 질병? 의. 그쵸. 이 질병의 초기와 후기 단계를 포함하면서 개는 이러한 차이점을 간파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라고 연구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나더라는 거예요. 문법적인 요소는 지금 다 배제하고. 하늘아, Dogs have long been our beloved companion. 주어 누구예요? 동사가 주어겠죠. 동사 누굽니까? Have? 그렇죠. Long? 민까지. 어차피 롱이라는 단어는 부산이가 문법이 포함시킨다, 포함시킨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 되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됩니까? 목적어예요, 뭐예요? 주체는 have가 주체예요, 비동사가 주체예요? 비동사가 주체죠, 그렇죠? 그럼 뒤에는 을들에게 붙어야 돼요, 이래 있다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뒤에 목적어예요, 뭐예요? 어디까지가 뭐예요? 러브드 컴퍼니언즈. 여기까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뭐예요? 컴퍼니언은 동료 혹은 친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걔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였다? 걔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사랑받는 친구들 뭐다? 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now 이때 now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게다가란 뜻이에요. 그러면 은진아, 이 now는 바꿔 쓸 수 있으면 게다가란 뜻이니까 뭘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게다가란 단어가 방금 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In addition의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 자, 이제 게다가 they 이거 주어야 되겠고, served 역할을 하는데요. 동사 되겠죠? 뭐로서 역할을 합니까? 이런 것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럼 희연아, 이제 강아지가 친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원아, 친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원아, 강아지의 개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뭘 할 수 있대요? 뭘 찾아낼 수 있대요? 그렇죠. 암을 찾아낸다는 얘기죠. 개의 암을 찾는 능력이야. 그럼 이 분야는 현재나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들어갈 말이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의학과 관련이 있는 단어. 가장 만만하다는 누굽니까? 이게 몇 번이에요, 효준아? 그렇죠. 1번, medical doctors. 딱 1번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원아, safety inspector는 뭐예요? safety inspector는 뭡니까? 안전감시원. 안전감시원이에요. 됐습니까? 효준아, 아틀렛 스포츠는 뭐예요? 그치, 체육? 여기서, 그쵸, 체육 코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운동 코치, 운동? 코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경원아, 메디컬 리서처는 뭐예요? 메디컬 리서처는 뭡니까? 의료? 그쵸, 조사원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늘아, 드러그 디텍티브는 뭐예요? 그렇죠, 약물 검사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검사원. 디텍티브가 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발표내는 사람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약물 찾아내는 사람. 답은 그러면 1번. 현진아, 1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왜 3번이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었죠.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나오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답이 몇 번이냐 그래서 답이 3번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원아, 자, 빈칸에는요 뭘 찾으냐면 이 실험은요 암을 찾다라는 말을 넣어주고 싶어요. 찾다. 찾다라는 단어가 누가 있습니까? Reveal, detect, find out. 그렇죠. 자, 답이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찾아내더란 다음에 detect. Reveal 뜻이 뭐예요, 그러면? 현준아, Reveal 뜻이 뭐예요? 드러내다, 찾아내다. 자, 은진아, find out 뜻이 뭐예요? 찾아낸다. 그러면 이 빈칸에 있는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원아, 이 세 가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근데 조건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detect라고. 여기 있습니까? reveal, detect, find out. 다 뜻이 뭡니까? 찾아내다, 밝혀내다 뜻이에요. 여기 있습니까? 보여주다. 근데, 본문에 있으니까 답이 누구다? D. 팩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불러주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self-esteem 보시게 되면 self-esteem은 주제문만 찾을게요. 자, 주제문 1번만 풀고 끌 거야. 끝낼 거야. 자, 주원이 주제문 찾으세요. 1번 답을 찾기 위한 근거. 아이고, 나는 가야겠다. 자, 불러주세요. 그게 뭐예요? 컨비스.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늘아, 주제문이 뭐예요? 희연아, 주제문 빨리 찾고 가자. 주제문은 뭐예요? 아니, 읽어들 봤을 거 아니야. 읽어봤으니까 다 못 찾을 거 아니야. 한 사람씩. 효준이, 주제문 뭐예요? 다 얘기해. 주제문 누구예요?
주제는 누굽니까? 효준이가 생각하는 주제 다 한참 다 물어볼 거예요. 주제는 누굽니까? So 어디부터? 자, so 어디 있나요? 어디? 여기서부터요? So 그다음에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자, 그다음에 희연이 주제는 어디예요? 어디요? 맨 처음 문장이요? 여기서? 어디? 하늘이 빨리 찾아 이따 물어볼 거야. 하늘이 주제물 어디 있나요? 아, 빨리 가자. 하늘이 주제물 어디 있나요? So how do you convince people to side with us without hurting your pride? 현진이 주제물 어디 있나요? 경환이 주제물 어디 있나요? 은진이 주제물 어디 있나요? 그렇죠. 주제물은 실제 주제물 누굽니까? 얘죠. 대놓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왜?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답은요, is not to accuse them even if we know the law's cause. The law is a 40. 이게 주제문이죠. 물어보는 문장 주제문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How do we convince people to side? 이때 side 동사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아들어 우리 편에 서들어 자존심을 다치지 아니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답을 말해주기 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주제문입니까? 주제문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실제로 주제문이죠. 그러면 자 답이 뭐래요? 주원이 해석해줘. 답은 뭐래요? 주제문 찾았으니까 해석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답은 뭐래요? 어퓨즈가 비난하다는 얘기죠. 비난, 비판하다는 얘기죠. 뭐 하지 말라고요? 누구를? 그렇지. 비록 뭘지라도? 이분 옆에 비록 뭐일지라도 얘기죠. 비록 뭘지라도? 누가? 누가? 표준아, 누가? 우리가 뭐 할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그들의 논리가? 그렇지. 답은요, 비난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비난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답이 몇 번 나옵니까? 1번 답이 몇 번 나옵니까? 요지가 답 몇 번이에요? 답이? 비난하지 말라며요. 비난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3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찾을 때 답이 하나. 다음 주에 숙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잠깐 선생님이 보세요. 정리를 했습니다. 책 이제 마지막 파트이기 때문에 숙제 할 수 있도록 정리 좀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석 다 써서 갖고 오시긴 하는데 여러분들 끊어 읽기 지금 미충 선생님이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실전기 읽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저 요 식대로 끊어서 갖고 오시겠습니다. 밑에 해석도 다 직독 직계 이런 식으로 다 써서 갖고 오시고 여러분이 하실 걸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문장? 분석만 하시면 되겠죠. 주어인지 서술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수식어인지만 해놓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중간에 더 끊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 시켜볼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만 해봐서 문제만 풀어서 바꾸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번 읽어서 문제 풀어서 바꾸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간만 찍어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계속 또 시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주제문이 뭔지 주제문 해석 어떻게 되는지 계속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